안녕하세요. 옷 만들기 정석 시간에 립바 인사드립니다. 두 번째 시간, 처음에는 옷 만들기 정석의 준비물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숙제 어떻게 제출하는지까지 설명해 드렸는데, 지금 제가 영상을 올린 지 어저께 금요일 날 올리고 제가 지금 1화를 찍고 있는데, 숙제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지금 숙제를 해 오셨어요. 처음에 이은주님이, 자, 1담이에요. 지금 학교에서는 1번, 2번 가듯이 우리 이은주님이 1담이고 황정현님 2담 뭐 이렇게 쭉 있어요. 제가 이렇게 밑으로 땀 몇 번 몇 땀인지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숙제 지금 제가 다 일일이 체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림바 이렇게 보시면 다 일일이 여기 중요 표시를 할 수가 있어서 우리 따미들에게 카카오 플러스는 중요한 표시들을 다 해놨기 때문에 제가 바로바로 볼 수 있으니까 숙제들 빠짐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신 분들은 1편을 보고 시작을 하세요. 준비물, 옷 만들기 정석의 준비물 먼저 보시고 2편을 보시는 게,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서 3개월에서 4개월 뒤에 자켓과 이렇게 멋지게 만드는 정확한 이렇게 포맷을 따라오시면 돼요.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 뭘 할 거냐면 가위질, 미싱질, 그 다음에 기본 스커트를 만들어서 그 광목으로 만드는 것까지 쭉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가위질이라고 하면 뭐 그거 그냥 뚝딱뚝 자르면 되는 거야. 절대 가위질이 그렇게 뚝딱뚝딱 잘라서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자, 뭘 연습을 할 거냐면 먼저 못 쓰는 광목이보다 좀 짜치 광목을 좀 이렇게 놔두시고, 처음에 두 겹을 폭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폭에서 반인치. 자, 립바는 무조건 인치만 씁니다. 립바는 무조건 패턴 뜰 때 인치가 편하기 때문에 인치 써요. 인치가 어렵고 그러면은 인치 영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반인치라고 1인치 반인치 정도를 이렇게 선으로 일단 한 두 개 정도를 반인치 간격으로 그리세요. 자,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반인치 간격을 제가 광목 위에다가 그렸어요. 자, 그리고 자르시는 거예요. 자르시는데 손을 일단 대지 말고 잘라보세요. 자, 그리고 가위는 앞에 1인치 부분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아우를 넓게 쓰시는 게 아니라 쫙극쫙극이 아니라 사극사극사극이에요. 자, 또 반인치 자를 때 소리가 중요해요. 사극사극사극사극사극. 자, 제가 손을 안 잡고도 가위를 잘라야지, 조금 밀면은 손을 잠 잡고 밀고 이렇게 되니까 가위를 자르는 건데, 지금 제가 반인치를 그려놓고 잘랐잖아요. 자, 지금부터는 반인치를 그냥 자르시는 거예요. 그리지 않고 반인치를 자르세요. 자, 잘 잘랐는지 갔다가 자로 재보세요. 반인치가 맞군. 자, 약간 틀리는 거 괜찮아요, 여러분. 반인치에서 조금 뭐 틀렸다, 그렇다고 해서 반인치가 4분의 3 되고 뭐 4분의 1 되는 거는 문제가 있겠지만, 반인치가 8분의 5 되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반인치로 똑같이 반인치를 자르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게 시접을 그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빨리 자르는 연습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익숙해질 때까지, 반인치가 익숙해질 때까지 자르세요. 그리고 이게 반인치가 맞나? 정확하게 이렇게 되면은 정확하게 반인치가 맞아야지 되겠죠. 이렇게 반인치로 시작해서 반인치로 자르는 거,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자, 가위는 빨리 움직여주시면, 1인치에서 빨리 움직여주시면 이렇게 밀리지가 않기 때문에 자르시는 거예요. 사각사각 소리가 나도록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자, 가위질이 이렇게 쭉 자신있게 반인치로 내가 자를 수 있게 됐다라고 하면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미싱을 할 수 있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듣고 있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왕초보 밑에서부터, 진짜 처음 내가 옷을 해봐야 되는 사람서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초반 부분은 시시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참고 봐주시기 바라요. 자, 다음은 미싱 연습을 할 건데, 미싱 선을 일단 쭉쭉 직선으로 몇 개를 이렇게 그리세요. 한 몇 개를 쭉 연습, 그 다음에 곡으로 이렇게 곡선을 살짝 본인들이 알아서 이렇게 그려서 하세요. 제가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자, 미싱 연습을 했을 때 미싱을 내가 이 손을 박을 거 노르발을 들고 자, 가정용이면 일단 노르발을 드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 처음부터 박는 거예요. 처음부터 미싱을 박고 자, 이렇게 가는데 대박음이라고 해서 뒤로 가는 가정용이건 공업용이 있어요. 그럼 뒤, 꼭 대박음을 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세 번 정도 갔다 뒤로 세 번 정도 와서 그 다음에 똑같이 지금 이렇게 쭉 박아주시는 거예요. 좀 속도를 좀 빨리 내서 이런 식으로 박는데 끝날 때도 대박음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박고 한 번 더. 자, 두 개를 쭉 박을 때 처음에 먼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시작할 때 대박음, 끝날 때 대박음. 곡선 부분 연습하실 때도 시작은 대박음이에요, 항상. 자, 노르발을 할 때 살짝 들어주면서 하시면 돼요. 좀만 이렇게 운다 싶으면 노르발 들어주세요. 이렇게 꼬이면은 노르발 들고, 또 들고, 천천히. 이렇게 울면은 노르발 들고 펴주면서, 달래주면서, 노르발을 들면서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노르발 들면서 조금씩 이렇게 펼쳐주면서. 또 울다 싶으면은 노르발 들고, 방향을 맞춰가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박음에서 이런 식으로 미싱을 연습하시면 돼요. 자, 아까 여러분 반인치로 자른 거 있죠? 반인치로 자른 애를 잘 보세요. 반인치로 자른 애를 끝과 끝을 딱 맞추세요. 끝과 끝을 자르세요. 일단 얘 앞에 부분 자르고 그 다음에 뒤 이렇게 딱 평평하게 놓고 뒷부분 길이도 정확하게 자르세요. 자, 이렇게 잘랐으면 두 개가 이렇게 펼쳐졌으면 끝과 끝이 딱 맞죠. 자, 미싱으로 박아볼게요. 가운데 부분을 박는데 자, 시작은 대박음. 자, 그냥 쭉 박으면 위에게 길어지기 때문에 밑에 거를 살짝 당기면서 위에 거는 얹혀주시는 거예요. 보시면 밑에 거는 살짝 당겨주시면서 위에 부분을 항상 이렇게 얹혀주면서 쭉 가운데 부분을 박으세요. 쭉 당기면서 쭉 가다 보면은 끝날 때도 자 이렇게 해서 잘 박았다라고 하면은 끝부분도 자 잘 봐봐요. 끝부분도 딱 맞았게끔 끝나야 되고 앞부분도 똑같이 잘랐기 때문에 딱 끝나야 돼. 지금 이런 식으로 아까 반인치로 자른 거를 연습을 해주시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 림바가 여러분들한테 준비물 설명하면서 원형 패턴 원형을 준비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아직 뜨지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에그 모드에다가 무료로 나눠 드리니까 신청하시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바지면 뭐 이렇게 스커트면 이렇게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없으면 자 그냥 자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르시는 게 아니라 코팅을 할 건데 지금 제가 이제 코팅된 거 이렇게 보시면 비닐로 코팅돼도 와 우리 코팅기 없는데 없는 거 상관없어요. 집에 없는데 코팅기는 없는데 뭐가 있냐면 박스 테이프가 있죠. 자 제가 바지를 한번 코팅을 해볼게요. 넓게 어마우트로 일단 잘라주시고요. 왜 이걸 비닐로 이렇게 코팅하냐면 오래 쓰기 위해서 종이로만 놔두면 찢어지거나 물 닿거나 이런 비 때문에 자 이렇게 박스 테이프를 예전에 제 영상 중에서 종이 맥도날드 가방 만드는 게 제가 올린 적 있는데 이거 그런 방식 테이프로 이렇게 찢어서 자 이 선에다가 이렇게 울지 않도록 쭉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겹치면서 이런 식으로 잘 붙여주신 다음에 자 시간상 자 앞뒤로 테이프를 붙여주신 다음에 그때 잘라주시는 거예요. 자
제가 위에 부분만 조금만 이렇게 해서 비닐로 이렇게 코팅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코팅이 되게끔 그래야지 오래 쓰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시면 이런 식의 코팅되어 있는 앞뒤판으로 코팅되어 있는 패턴 원형을 가질 수 있고요. 자, 스쿼트를 먼저 오늘 지금 수업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다트 부분 있고 이렇게 볼까요? 다트의 끝부분에다가 낫지를 넣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낫지 가이라고 해요. 낫지 가이, 낫지 가이라고 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에 왜 지금 요 안에다가 낫지를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해서 표시에다가 이렇게 해서 낫지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릴 때 이렇게 연필로 표시하면은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낫지 가이, 여기 낫지나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데다가 이렇게 낫지 가이를 한 방씩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나중에 좋아요. 그 다음에 이 다트 끝에다 구멍을 뻥 뚫어주세요. 연필을 뚫으셔도 되고 구멍을 뻥 이렇게 뚫어주시면은 여기 패턴 원형이 완성된 거예요. 제가 준비물 시간에 광모 30수 정도 준비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준비가 돼 있으면 광목을 하시고요. 광목이 없으면 그냥 집에 굴러다니는 천으로 하셔도 돼요. 광목이나 모든 원단은 이렇게 보면 밋밋이라고 해서 올이 풀리지 않도록 끝과 끝이 올이 풀리지 말라고 밋밋이라는 이렇게 밋밋이가 있어요. 자, 이쪽 밋밋이를 밋밋이 쪽은 1야드, 2야드, 3야드 하는 건 다 밋밋이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 길이로 식서라고 하죠. 식서라고 하고 이쪽 올이 지금 풀려있는 이쪽은 푸서라고 해서 44인치, 60인치, 대폭, 소폭 뭐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 풀리지 말라고 하는 밋밋이끼리 딱 잡아주세요. 이렇게 겹쳐주시면 자 위에서 잘 털어서 두 앞판, 뒷판, 이 두 장이 평행하게 꼬이면 안 돼요. 꼬이지 않도록 이렇게 털어보시면 알아요. 꼬이면은 위아래를 조절을 양쪽으로 조절을 해가지고 잘 털어서 사뿐히 올려 내려놓아 주세요. 사뿐히 내려놓아 주시면 자 이쪽이 오를 풀리지 말라고 나온 쪽이 식서 요거 기억 많이 하셔야 돼. 많이 나오는 단어거든요. 식서 오를 풀리지 말라고 이렇게 밋밋이 쪽 식서 이쪽 푸서. 자 식서 쪽은 한마 두마 세마는 식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푸서 쪽은 44인치 58인치, 60인치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이쪽 푸서 쪽을 얘기하는 거고 이 대각선 이렇게 사선을 좀 이쪽이 바이어스예요. 요거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제가 계속 물어볼 거예요. 식서, 푸서, 바이어스 요걸 아셔야 돼요. 자 원단에 자 이렇게 접어서 재단을 하기 위해서 얹혀 놓을 건데 끝부분이 앞 위아래가 틀어지면은 안 되기 때문에 끝에를 잘 맞춰 주셔야 돼요. 잘 맞춰 주시고 손으로 잘 놓이게끔 어떻게 우는다 없는지 잘 놔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패턴 원형 만든 것을 보면 앞판이 있는데 앞판은 제가 골시예요. 앞판 스커트를 골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 반을 접어있는 이 부분이 골 부분이에요. 처음 한번 들었을 때 이해가 안 가는데 두 번 들으면 이해가 가니까 지금 처음에 이해 안 간다고 해서 그냥 한번 쭉 흘듯이 들으세요. 자, 골시 부분에다가 삿포시 갖다 대세요. 자, 그 다음에 뒷중심은 지퍼를 달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선이 들어갈 거예요. 지금 이렇게 뒷부분에다가 놓을게요. 자, 위에 여러분 제가 이거 지금 저는 전기판넬을 써서 자석이 붙어서 이렇게 올려놓기가 편하니까 하나 이렇게 여러분들도 장만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접이라는 거를 일단 재단에서 이렇게 놓는 거를 마카라고 하고 마카가 끝나면은 내 시접을 넣으셔야 돼요. 자, 조금 내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는데 적어놓고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자, 마카라는 거는 원단이 어떤 형태로 놓여지는 걸 마카라고 하고 요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형태든지 빡빡하게 놔서 요척, 원단이 소모량을 말하는 거예요. 자, 얘 요척은 자 이렇게 보니까 시접까지 포함해서 한 19인치 정도, 뭐 20인치 정도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뭐 한 6치, 7치
0.7마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맞자로 정확하게 체크해 보면 되고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계속 제가 반복되기 때문에 이쪽 방향을 뭐라고요? 식서 방향으로만 나와야 돼요. 기장은 왜? 식서 쪽은 안 늘어나게끔 직조를 짜는 거예요. 식서 쪽은 늘어나지 않아요. 세탁을 하는 대로 줄어들면 기장이 갑자기 반바지가 될 수 있다는, 긴 바지가. 그래서 무조건 기장은 식서로 놔야 되는 거고, 이쪽이 원래 넓은데 이렇게 놓으면 안 돼. 안 돼요. 푸서 쪽, 이쪽 푸서 쪽으로 기장을 놓으면은 푸서는 줄게 돼 있어요. 푸서 자체는 신축이 약간 몸으로 가는 거는 신축이 있기 때문에 기장을 일로 놓으면 안 돼요. 원단을 이렇게 들어가면 조금 들어가는데요. 라고 해도 안 돼요. 식서 쪽으로 해서 원단이 좀 남아도 이쪽 식서로 꼭 기장은 놓으셔야 돼요. 어떤 기장이든지 기장은 무조건 식서 방향이다. 이거 오늘 하나 이것만 알으셔도 큰 수확이에요. 자, 식서 쪽이 부분은 놓고, 자, 밑에 부분 시접을 1-4-1을 줄 거기 때문에 1-4-1, 나머지는 반인치를 줄 거예요. 자, 1-4-1 부분은 여러분 아까 반인치만 연습했으니까 1-4-1은 그냥 이렇게 자로 제가 그릴게요. 자, 지금부터 제가 요 부분을 재단을 할 건데, 자, 1-4-1은 제가 시접을 했으니까 자를게요. 가위 소리가 사각이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죠. 자, 반인치 시접 반인치인데 그리는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프로가 돼야죠. 시가 그리고 있다가 재단하다 힘 빠져가지고 옷 못 만드는 경우가 제일 많잖아요. 자, 반인치 아까 연습했잖아요. 반인치 연습했으니까 반인치로 자르세요. 반인치를 내가 정확하게 자를지 걱정된다 그러면 연습을 하세요. 그리는 연습하지 마시고, 자, 이런 식으로 반인치 뒷부분도 반인치 줄게요. 자, 뒷부분도 반인치로 쭉 그려주시고 윗부분도 반인치. 자, 이렇게 재단을 하는데, 자, 낫지들을 좀 넣을 거예요. 이렇게 끝내버리면 안 되고, 뒤 지퍼,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게 지퍼가 여기까지 달릴 거기 때문에 낫지를 시접의 3분의 1 정도를 넣고, 너무 많이 들어가 소톱을 한번 살짝 더 이상 가지 못해 놓은 다음에 낫지를 넣어주세요. 자, 끝부분도 여기를 접을 건데 나중에 그리지 마시고 낫지를 여기 끝부분, 시접 끝부분에다가 낫지를 하나 넣어주시고, 자, 이쪽도 그럼 낫지가 들어가겠죠. 이쪽에다가도 낫지. 자, 여기 힙부분 낫지 들어가고요. 얘랑 만날 거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다트 부분, 제가 이렇게 다트 부분에도, 자, 연장돼가지고 여기 낫지를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야. 다트도 낫지를 넣어주세요. 자, 8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자, 앞판 뒷판. 자, 이런 식으로 낫지를 뒷판까지도 표시되게끔 낫지를 넣고, 자, 다트 끝. 자, 지금 얘는 광목이니까 제가 연필로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나중 원단으로 할 때 초코로 해야 되겠죠. 자, 연필로 여기를 다트 끝을 꾹 눌러서 여기 부분을 십자로 살짝 표시할게요. 자, 여기도 다트 끝이 십자로 이렇게 끝낼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끝났는데, 자, 제꼈더니 다트 끝이 이쪽에 안 보이잖아요. 원래는 실표뜨기라고 해서, 자, 이렇게 뒤에 매듭 짓지 마시고요. 끝부분에, 다트 끝부분에다가 이런 식으로 떠주시는 거예요. 떠서 너무 약간 어느 정도 길게 이렇게 중반 정도로 1인치씩은 내겨놓은 다음에, 그럼 끝이 다트가 여기라고 뒷판도 이제 표시가 됐잖아요. 자, 얘를 다트를 이렇게 팍 벗기면은 살짝 당기면서 가운데를 이렇게 잘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두 개가 분리가 이렇게 딱 되면은, 아, 다트 끝이 여기구나. 그래서 여기 너무 긴 애들은 잘라내주셔도 돼요. 나중에 다트 위 표시만 되고 빼낼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트 끝을 표시해서 바늘로 이렇게 되는 것을 실표뜨기라고 해요. 공장에서는 기림이라고 하는데, 이 실표, 바늘 꼽아서 실표뜨는 게, 바늘, 손바늘 자체를 제가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거 말고, 이런 방법을 써요. 이렇게 핀 있죠? 핀으로, 이렇게 보시면, 다트 끝을 꼭 눌러서, 뒤에 이렇게 표시되면은, 얘에다가 십자를, 표시를
송곳핀으로 하는 거죠. 자, 앞판은 제 몸 땡기고, 앞판, 여기 부분 골시 부분이에요. 왜? 펼쳤을 때 앞에 선이, 뒤는 선이 들어가고 앞판 선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딱 맞게끔 좌석 올려서 이렇게 맞게끔 놓으세요. 자, 밑단 아까 기장 제가 1사이를 줬거든요. 얘도 1사이를 줄게요. 자, 1사이를 주고 반인치 시접, 반인치 시접 제가 자, 여기 시접 끝부분 다 여기 부분 낫지, 힙부분 낫지, 자, 위에 부분 반인치 자, 골시 부분에는 사선으로 이렇게 낫지 넣을 거야, 낫지를. 이렇게 낫지. 자, 끝부분 낫지. 끝부분 낫지. 다트 끝 낫지. 이렇게 낫지. 자, 아까 가르쳐 드렸죠. 다트 끝. 기대 실패뜨기를 하든 위에 부분을 먼저 표시해주고. 자, 이렇게 놓으면 여기가 다트 끝. 이렇게 표시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핀으로 다트 끝. 자, 가까이 보여드릴까요? 핀으로 이렇게 딱 하나 다트 끝에 놓고 여기다가 다트 끝 표시. 자, 끝. 자, 이런 식으로 정도 20, 그러니까 오비 벨트 넓이를 1사이로 할 거이기 때문에 펼치면은 이, 자, 1살 2반에다가 시접 들어가니까 3반 정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넉넉하게 제가 좀 이따가 이렇게 접을 거거든요. 접어서 1사이만 이렇게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접어서 요거 다 접어서 심지를 하나 붙일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여유롭게끔 벨트 넓이보단 좀 여유롭게 넓게끔 시접 포함한 넓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좀 이따가 심지 붙이고 나중에 선을 그릴게요. 자, 여러분 제가 근데 이 접착 심지를 가져왔는데 이렇게 보시면 한쪽은 맨질맨질 하고요. 한쪽은 볼록볼록볼록 이렇게 뭔가 거칠은 느낌이 있어요. 거칠은 쪽이 본드 이렇게 풀칠, 본드칠 뭐 이렇게 뿌려놓은 거라서 열로 붙이면은 그쪽이 원단 쪽에 붙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오고 실수해가지고 거칠은 쪽을 다리미가 닿게 하면 다리미 때 다 붙어버려요. 꼭 실수하지 마시고요. 그 위에다가 심지를 뭐라고 그랬죠? 거칠은 쪽을 원단 쪽에 대게끔. 자, 원단도 이쪽이 겉원단이고 이쪽이 안원단 안쪽에다 심지를 붙이셔야 돼요. 뭐 당연한 거 자꾸 말한다고 근데 거꾸로 붙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요. 자,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놔주시고요. 심지를 붙이실 때 주의해줄 거는 밀면 안 되고요. 심지를 먼저 내가 위치 놓고 위에다 그냥 놓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얹혀 놓는 거예요. 왜 제가 이거 모래주머니 제가 한번 영상에서 설명해 드렸죠. 왜 모래주머니 너무 가벼우니까 올려놔두기 공업용 다리미하고 이런 다리미하고 큰 차이를 가격 차이도 있지만 무게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공업용은 굉장히 무거워요. 지금 저희가 쓰는 것 같은 경우는. 자, 이런 식으로 올려놓으면 얘가 눌러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약간 트릭으로 모래주머니를 하나 이렇게 딱 쳐서 무겁게끔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꼭 계속 누르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무게를 좀 눌러주면서 심지를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스팀이 나오게끔. 그러니까 밀지 마시고 위에서 그냥 사뿐히 눌러주세요. 먼저 이렇게 심지가 얘네 둘끼리 붙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밀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심지를 붙였으면은 원단을 쭉 이렇게 뜯어낼게요. 자, 필요한 심지도 필요 없는 부분 잘라낼게요. 자, 그 다음에 원단을 반을 딱 접어주세요. 그리고 다리미로
벨트 넓이를 141로 하기로 했으니까 여기서 141로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놓은 다음에 끝부분, 자, 뒷부분도 깨끗한 쪽으로 해서 놓고, 20, 허리가 26이니까 24에, 26, 2인자 26에, 안단이랑 후크를 걸어야 되는 일반 정도로 제가 더 놓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허리.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허리, 그 다음에 일반 정도를 낸단분이라고 해서 벨트에 이렇게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위에 부분 여기는 그냥 시접 제가 그릴게요. 반인치 정도로 시접을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시접을 좀 주고 자를게요. 자를 때 두 개를 눌러주시면 잘라야 돼요. 엇나가면서 자를 수 있으니까. 자, 여기 끝에 일반 나온 데서 시접에는 조금만 줄게요. 자, 이렇게 벨트예요. 벨트인데, 자, 이렇게 벨트 부분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을 딱 접어서, 여기 시접, 여기랑 이렇게 만나는 거, 이렇게. 위아래랑 이렇게 잘 붙이나? 이렇게 두 개가 만난 다, 이렇게 맞힌 다음에, 이렇게 놓은 다음에, 끝부분에 낫지 하나, 자, 이렇게 놓으면 여기에 낫지가 들어가는 거. 이게 앞중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잘 보세요. 앞중심에 하나 이렇게 낫지 놓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반을 접어서, 자, 이렇게 낫지를 또 하나 조그맣게 이렇게 놓으세요. 자, 벨트 표시하는 거 지금 다시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먼저 자기 허리 26짜리 패턴을 지금 떴으니까 여기 끝에서부터 끝까지 26에 낸단분 1반 정도가 필요하다고, 1인치여도 상관없고 1반이었는데 나중에 보시면 알 거예요, 영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허리를 놓고 반을 접어서 낫지, 이게 중심 낫지가 되는 거고, 또 반을 접으면은 여기 부분에 또 낫지들이 이렇게 아까 제가 이렇게 그렸잖아요. 다 접어서 그린 대로 같이 접어서 다려주세요. 자, 이렇게 같이 접었잖아요. 자, 같이,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제끼면, 얘를 한쪽만 이제 접은 대로 잘 다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접혔던 부분 있잖아요. 얘는 다시 원상태로 시접, 이렇게 해서 꺾어주세요. 자, 이렇게 접은 다음 다시 이제 반을 접어줘 보세요. 반을 접으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봐보세요. 아까처럼 접으니까 밑에 게 8분의 1 정도 커지, 이렇게 접었, 이렇게. 방법, 제가 하는 방법대로 이렇게 접으면, 밑에 게 더 크게 돼요. 이런 식으로 먼저 만들어 놓으세요. 이렇게. 밑단은, 아까 한번 접고 갈게요. 안쪽으로, 자, 아이롱의 이 다리 밑에서 옛날에 아픈 기억이 좀 있는데, 배가 너무 살살 아플 때 뭔가 따뜻한 거를 대고 싶어서 이걸로 잘 이렇게 대고 있는데 모르고 스팀을 눌러버린 거야. 진물 나고 난리 난 적 있어. 자, 이렇게 낫진 어떤 부분하고 낫진 어떤 부분을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낫진 어떤 부분하고, 자, 이렇게 다려주세요. 그리고 이쪽도 넘겨서 낫진 어떤 부분 이렇게 자 다려주시고, 그럼 뒷판 됐고, 자 다리를 좀 시접 꺾어주시면서 한번 다려주세요. 자, 그럼 이제 미싱을 해봅시다. 다트 먼저 박아주기 전에 아까 뒷판 낫지 들어갔던 부분 이 위로는 지퍼가 달릴 거고 이 밑으로 박을 거예요. 낫지랑 둘이서 먼저 반인치, 여러분 반인치로 잘랐는데 여기 보면 침판에 또 반인치가 있고 조기라고 하는 거예요. 조기. 요거에 조기라고 해서 자 반인치 부분에다가 제가 딱 붙여볼게요. 반인치 부분에다가 딱 붙이면 더 이상 이렇게 원단이 딱 끝에 끝나는 거죠. 그래서 자 시작하는 부분 항상 제가 아까 미싱 연습할 때 말씀드렸죠. 시작할 때는 대박 붙기. 자, 그리고 밑에는 땡기듯, 위에는 얹히듯, 반인치는, 아까 내가 반인치 잘랐으니까 반인치로 박으면은 되겠죠. 자, 조기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더 박고 싶어도 못 박죠. 이렇게 해서 아까 접은 데까지 쭉 같이 쭉 박아주시면 되고, 끝날 때는 대박을. 이런 식으로 쭉 박아주시면 되고. 자, 뒷중심을 먼저 박았으면, 이렇게 펼쳐서 이 뒤쪽을 이제 박아야 되는데 다트를 박을 건데 자 이렇게 자 보면 아까 가위밥을 이렇게 낫지를 이렇게 두 군데를 줬어요. 이렇게 접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가까이 볼까요? 낫지가 딱 맞게끔 이렇게 낫지가 맞게끔 하고 이렇게 다트 끝이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박아주시는 거예요. 다트를 자. 얘는 조기는 뺄게요, 일단. 자, 끝에 여기 물리게끔 놓고, 끝에 시작부터예요. 그리고 대박음 한번 살짝 해주고, 자, 뒷판은, 여러분, 뒷판은 약간 지금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어려운 그냥 직선으로 바꾸세요. 뒷판은 살짝 고기인데, 지금은 여러분 초보일 때는 집으로 갈게요. 여기서부터 쭉 집으로 해서 여기까지 가는 거. 선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연습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쭉 가면서 날씬해지게끔 가면서 땅. 자 여기 대박음 하면 안 돼요. 다트는 다트 끝은 대박음 안 돼요. 그냥 놓고 나중에 실을 놓고 묶어주는 건데 통곡 매듭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냥 박으세요. 자 이렇게 다트가 박히는 거예요. 그럼 옆에 다트가 하나가 또 있죠.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낫지끼리 만나게 하고 쭉 그리다 보면 내가 연필로 그린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연필로 표시된 부분. 낫지를 놓은 데를 시작해 놓고, 시작은 대박을 살짝. 자, 여기서까지는 쭉.
직선으로 가면서 살짝 없어지게 자연스럽게. 그게 포인트예요. 가면서부터 딱 없어지게끔. 다트염소 박는 거 쭉 계속 해볼게요. 자, 이렇게 앞판도 다트를 다 박았어요. 그 다음에, 자, 앞판하고 뒷판하고 이제 합칠 거예요. 자, 앞판하고 뒷판하고 합칠 건데, 이렇게 보시면, 뒷부분 있고, 겉과 겉을 놓고, 이렇게 겉과 겉, 옆에다가 겉과 겉, 이게 겉과 겉을 놓고, 옆선을 딱 맞춰주세요, 끝을. 그러면은, 허리, 힙 부분에 낫지도, 낫지가 딱 맞는지 확인하세요. 이렇게, 낫지가 중요해요. 낫지를 힙 부분에 맞는지 놓고 자연스럽게끔, 이렇게 놓고, 자, 다시 조기를 반인치에다가, 반인치 놓고, 자, 반인치 끝에 놓고 갈게요. 대박음 하고, 자, 계속 제가 미싱할 때 밀당, 밑에 거는 당겨주면서 위에 거는 얹혀주는 느낌. 자, 반인치로 쭉, 가다 보면 낫지과 낫지가 딱 만나게끔 돼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박아주시고. 자, 한쪽 박았으니까 또 한쪽도 마저 박을게요. 다트 박고 양쪽 옆에를 쭉 박았어요. 이렇게. 자, 지금부터는 이제 데려볼게요. 다트나 이런 부분을 데려볼게요. 다트 시접이 센터 중심 쪽으로 오게끔 접을게요. 자, 이렇게 펼쳐서 놓고 한번 위에서 쭉 양쪽에 쓰면서 이렇게 다트는 이렇게 놓고, 자, 놓고 뒤집어서 다시 볼게. 뒤집으면 끝부분이 예쁘게 돼야 되기 때문에 끝부분이 예쁘게 다려주세요. 쫙 펼쳐서. 자, 펼쳐서 다려주시고 또 시접을 이쪽으로 보낸 다음에 이렇게 다렸으면, 자, 이번에는 시접을 가를게요. 뒤집어서 시접 위에 부분 이렇게 잘, 네, 딱 양쪽으로 딱 당겨서, 당겨서. 자, 여러분들이 구두솔, 고루솔이라고 제가 일명 지어서 이렇게 딱 다리면서, 이 다리미로 손들 들어오면 뜨거우니까 얘를 눌러주면은 딱 잘 식으면서 딱 눌러져요. 요거 하나 장만하시고요. 자, 이렇게. 스커트가 이렇게 완성됐는데, 완성된 게 아니지. 이제 벨트 달아야죠, 벨트. 자, 벨트도 마저 달아볼게요. 이제는 다리고, 이제 벨트를 갈게요. 부분, 여기 부분, 여기를 제껴서 여기 부분, 아까 시접 준 만큼, 여기도 시접은 대박은 안 하셔도 돼. 끝부분에만, 이렇게 시접까지 다 박지 마시고, 여기까지만 박아주세요. 그리고 끝에 코너 따고요. 이렇게 뒤져봐 주시죠. 톡 나오게끔. 자, 이렇게 놓고 끝부분, 이쪽 반대 부분도 자, 요 지금 잘 보세요. 여기 부분
뒤, 큰 부분 있죠? 큰 부분 말고 작은 부분을 겉에다 대고, 자, 이렇게 놓고, 자, 여기 부분, 지금 짚어달려야 되는 부분 반 있지, 들어가서, 이렇게 끝. 반인치 들어가서 얘랑 이렇게 맞춰서 달아줄게요. 자, 이렇게 이제 미싱을 쭉 갈 건데, 가다 보면 낫지가 들어가 있는 데가 하나가 있는데, 그 낫지랑 옆선이랑 딱 맞아 있을게요. 자, 시접 반인치 놓고, 자, 낫지, 여기 낫지 있는 데랑 요 옆선이랑 딱 맞춰주는 거예요. 아까 뒤가 좀 컸기 때문에 이제는 위에서 한번 때릴 거예요. 자, 시접을 위로 다 넘, 자, 이렇게. 시접을 다 넘겨주시고, 얘를 또, 지금 요 사이를 쭉 박아주실 거예요. 사이버까지 쭉 해주신 다음에 한번 다져서 자 다져서 이렇게 자 밑단도 마무리 할게요. 일단은 반인치를 접어서 4분의 자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까지 잘 하셨죠? 이렇게까지 잘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구두솔이 고루솔, 요 고루솔이 뒤로는 열을 죽이는 데 쓰고 요쪽 청소하는 데도 이게 진짜 좀 아까 기름이 떴던 것도 빼고 주고 진짜 가성비에서 짱인 것 같아. 자 여러분 이렇게 스커트가 다트 타이트 스커트를 만들어 봤어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으면 끝나면 안 되죠.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내드려야 되겠죠. 자, 숙제는 여러분도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서 앞판 뒷판 찍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벨트 부분 안쪽 부분 디테일하게 하나 찍어주시고요. 겉에 부분 하나 찍어주시고요. 닷트 부분 하나 찍어주시고요. 전체 앞 뒷판 찍어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앞판 뒷판 전체적인 걸 한 판, 두 판 찍어주시고요. 벨트 부분 안쪽에서 한번 찍어주시고 겉에서 한번 찍어주시고 다트 부분 찍어주시면 찍어서 올려주시면 제가 숙제 검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처음부터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다시 한번 돌려서 천천히 보시면서 똑같이 이렇게 스커트 타이트 스커트를 여기다가 지퍼만 달면 되고 오버로크를 치든지 시접만 정리하면은 이제 입으시면 되는 스커트가 되겠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진짜 기본적인 타이트 스커트를 한번 광목을 만들어 봤고 다음 시간에는 스커트 중에서도 훌 스커트도 있고 뭐 주름 스커트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걸 빠른 시간 안에 그냥 끝내면서 지퍼를 달아야지 완성되기 때문에 지퍼 다는 방법까지 그 다음에 시접을 오버로크 없이 처리하는 방법을 다음 시간에는 배워볼게요. 자, 우리 따미 분들 열심히 지금 따라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숙제 열심히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출석 체크는 댓글로, 유튜브 댓글로 제가 그 번호를 땀을 드릴 거예요. 제 숙제 검사를 준비물 사진 찍어서 올려주셨던 분들에게 그 번호를 지금 부여해드리고 있거든요. 1번, 2번, 3번, 한 땀, 두 땀, 세 땀 이렇게 땀을 지금 드리고 있으니까요. 3땀 출석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영상 끝나는 그거에 달아주시기 바라요. 출석 체크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두 번 출석이, 한 번 출석이요, 두 번 출석이요, 세 번 출석이요, 네 번 출석이요, 가능해요. 출석을 한 번 영상 볼 때마다 한 번 출석으로 계속 출석을 한 영상에 잘 모르겠으면 영상에 출석을 두 번, 세 번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립바는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히 계세요.